부천시가 지역 교통 현안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교통 분야는 최근 시민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현안인데요. 네, 부천시는 최근 옥길 지구를 중심으로 민원이 거세지고 있는 제2경인선도 언급했습니다. 이정화 기자가 내용 정리했습니다. 교통 현안에서 가장 화두가 된 건 입주 7년 차에도 여전히 출퇴근길이 불편한 신시가지 부천 옥길 지구 일대 상황입니다. 최근 3,700여 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혼잡이 한층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다음 달까지 10번 버스를 증차하는 한편 기사 부족 때문에 운행 횟수를 줄였던 56-1번, 57-1번, 마을버스 21번 노선 등을 차례로 정상화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공모선정 결과에 따라 소사역에서 양재역까지 운행하는 서울 도심권 광역버스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일루미스테이트 입주에 맞추어 노선버스 차량 내 혼잡 완화를 위해서 지난 2월 초 10A 임시 노선버스를 출근 시간대 운행 개시를 시작으로 3월 중으로 출근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 혼잡이 발생 시기는 추가적으로 노선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제2경인선 관련 발언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광명 이전이 무산됐을 때를 대비해 인천시가 국토부에 제시한 비공개 대안 노선에 사실상 부천이 제외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제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제2경인선도 저희가 저희를 경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이제 신구로선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개역은 존치가 될 거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주차난 극복을 위해 올해 부천 시내 공영 주차장 13곳 2,400여 면을 조성하고 유휴 공간, 공안지, 학교, 종교 시설을 활용한 주차 공간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정화입니다.